자, 18번 나오겠습니다. Dear parent, 친애하는 부모님께, as you know,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처럼 이제, Sandy Brown, 우리의 학교 스쿨 스위밍 코치인 샌디 브라운이, 자, 이게 이제 샌디 브라운이 문장의 주어죠. 그다음에 retired 동사 은퇴하였다.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람은 샌디 브라운으로 같이 설명해 줄 말이에요. 우리 방과 후 수영 코치 6년 동안 한 샌디 브라운이 retired 은퇴합니다. 뭐로부터? 코칭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지난달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so 버지니아 스미스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선행사. 그다음에 컴마디에 이후는 앞에 있는 스미스를 수식해주는 무슨 격? 보다시피 동사니까 주어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 버지니아 스미스는 이 사람 누구냐? 브래다드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표해서 수용을 했던 버지니아 스미스가 그리고 has won several awards in a national competition.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문장이에요. 놀랍게도. 자, 그리고 아까 말한 has plus pp,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다? 몇몇의 메달을 따건 수상을 했었던 국제, national, 전국 대회에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버지니아 스미스 수식하는 말로 프라이드 커뮤니티 컬리지 대학을 대표해서 수용을 했고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몇몇의 상을 지금까지 수상을 했던 버지니아 스미스는 동사 has plus been named 이게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주어가 예고 동사가 얘가 되겠죠. 이 사람은 네임은 뭐 이름을 부르다 지정하다니까 지정되어졌습니다. 수동태로 무엇으로 학교의 새로운 스위밍 코치로. This is her first job. 이건 그녀의 첫 번째 직업입니다. as는 뭐뭐로서니까 뭐로서 코치로서의 처음 직업입니다. 그리고 she's going to start working. 그녀는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Next week 다음 주로부터 다음 주부터. 그녀는 will teach her class. 그녀의 수업을 in the afternoon, 오후에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will이 생략돼 있죠. 앞에처럼 will teach니까 계속할 겁니다. 우리의 summer 프로그램들을. 자, 그 다음에 by는 무엇무엇에 의해. 로스는 전치사죠.